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63페이지 국토교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기본서 129조부터 131조까지 있는데 1번 특광 특특 시장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부터 그것도 아실 겁니다. 결정고시부터 3교 이내에 그다. 결정고시이지 효력 발생일 이렇게 출제된 바 있어요. 효력 발생이라고 결정고시는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고시부터 3교 이내다. 그리고 두 가지를 포함해서 수료합니다. 그 사업을 집행할 들어가는 재원 조달계하고 보상계 이걸 포함해서 3개월 수반인데 1번과 2번을 묶어 치세요. 2번 의회가 있죠. 다른 특별법, 도시 및 주광역법,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도시 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 있죠. 이런 법에 따라 그 도시 군관리계 결정이 의지됐다면 그 결정고시부터 2년 이내 수립할 수도 있는 예가 있다. 늦어도 2년이구나 이렇게 아시고 3번 이때 단계별 집행을 수립할 때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하는데 1단계는 몇 년에 시행할 사업을 포함하고 3년 2단계는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을 포함해서 수립한다. 맞고 4번 이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시행은 그 사업 부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4번 맞고 5번 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 이네들도 시행자 지정 신청서 내가지고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때 시행자 지정 신청서 할 때 그자가 국지공이다 그러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2분 상의 동의를 받을 필요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한국토지공사 그자들은 바로 이런 동의 처음부터 지정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한국토지공사 밑에다가 행정청 이네들 나오는데요. 행정청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국지공 이렇게 쓰나 국지공. 행정청을 지워버리고 뭐라고? 약자로 국지공. 이 정도 하면 알아야 돼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인 뭐 한국토지공사 이네들을 국지공을 하죠. 이네들이 아닌 우리 순수 민간일 때만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상을 수여하고 토지소유 총수의 2분의 2상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넘어가시고 5번 틀렸고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128쪽부터 140쪽이 있는데 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아까 했고 거기서 1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을 그 말 중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무엇을 설치정비 또는 계량한 거냐? 도시군계획시설. 2번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들은 사업장이 너무 크다 그러면 1사업 시행지구 2사업 시행지구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가 중요하고 3번 이 시행자는 행정청의 시행자든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게 된 사업장이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 등은 수용도 사용도 다 할 수 있죠. 그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접한 것 이 도시군계획설에 인접한 것은 수용은 못하고 뭔 말 수 있냐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바로 3번 맞습니다. 4번 자 이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들을 이 사업을 할 때 수용권을 부여받아야 수용할 수 있는 건데 수용권은 이 사업 신결제상 어떠한 절차가 있게 되면 수용권 인정되냐 실시계 고시. 뭐예요? 실시계 고시. 실시계 고시가 있는데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 간주해서 수용권이 부여되죠. 그런데 4번 틀렸죠. 바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가까이 날려버려요. 가까이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실시계 고시. 실시계만 쓰면 되겠네.
그 밑에 줄 보면 공치법에 따른 사하 민정 및 고시 그것도 줄 것이고 그것은 수용권을 인정하는 절차인데 그 법에 따라 이 법에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으면 수용권 인정되냐 실시계 고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4번 지문을 할 때마다 또 비교할 게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어난 법률상 여기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할 때는 실시계 고시가 있는데 공치법상 사하 민정 및 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되지만 이게 있는 걸로 간주되지만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때는 거기에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하 민정 및 고시가 있어도 모는가 생각나요? 보수와 그래 개발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가 있는데 아주 중요하죠. 거기는 실시계 고시하면 들리고 세부 고시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정비법에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음으로써 공치법상 사하 민정 및 고시가 있는 걸 보냐 그거는 사하 시행 계획 인가고시 이 세 가지가 잘 비교되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국토개법은 실시고시, 도시개발법은 세분고시, 도시 및 주관경제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맞습니다. 국장, 시도사, 이네들이 인가권자거든. 인가권자가 시행자로부터 실시인가를 신청받았다. 그러면, 야, 너 사업할 때 기히 환경적 조치 할 거야 라고 물어봐서 하겠다 그러면 인가 내주시죠. 이걸 조건부 실시 인가라고 그래요. 인가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맞고. 3번. 자, 3번은 2번, 3번, 5번 집만 보고, 2번, 3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에 인접한했듯이 포인트 잡아. 인접한 것은 아까 뭔 말할 수 있다고? 일시 사용 중에. 일시 사용만 할 수 있지 수용도 할 수 있다고 드립니다. 옆에다 수용 써서 X 인접한 것은 수용 못한다.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가서 실시 인가를 받아야 돼. 맞습니다. 오른쪽도 모셔서 4번 4번은 128쪽부터 140쪽이 있는데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허용되지 않는가 1번 여기요 이 지방사라든가 지방단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하는 것을 인정해요. 자 맞고 2번 마지막에 인가를 내릴 때 앞에 조건 붙여서 인가 내주는 거 하나였죠. 조건에다 줄까 봐요. 조건은 다섯 가지를 다 붙여도 되고 몇 가지만 붙여도 돼요. 조건 조건 약자 뭐라고 그래요. 기히 환경조 기가 뭐예요. 기반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할래 유해방지 조치할래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치, 적용조치 이런 것들을 바로 할 거니라고 조건 달아서 조건부 실시인가 내줄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3번 분할 시행하는 것 가능하고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작성해서 진행한 것 가능합니다. 4번 행정청이 아닌 그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한다. 피청구로 하여 그 말 지워버려. 피청구인으로 하여 그 말 지워버리고 그랬다가 지정한 자에게 지정한 자에게 이렇게 그래서 틀렸어요. 자 4번은 142쪽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볼 때 빨리 찾아서 한번 눈으로 찍어놔요.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안해서 허용돼. 알겠죠? 자, 그거 받으시고 5번. 5번은 맞아요. 사업시행자가 여기 봐봐요. 이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하는 시행자가 여기 사업을 착수하려고 할 때 여러분 논밭이 있다. 그 아직 수용 안 했어. 땅값 안 줬어. 그러면 여러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행자는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사 측량차 출입이 가능하죠. 출입해서 필요하면 나무 땅이지만 시행자는 법적으로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 재료 적시장 임시 통로를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조사 증할 때 나무, 흙, 돌 같은 장애물이 걸리면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죠. 그런 것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5번 맞죠. 만약 그러한 행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친구에게 손실을 입힌 바 있으면 손실보상 해주면 끝났죠. 그 손실보상은 행위자가 직접 합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합니까? 그래, 그 행정청에서 일을 벌렸을 때는 행위자가 하는 게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손실보상 책임지고 행정청에 하는 행위는 시행자가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5번. 5번 보면 국토개법상 도시군객시설사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맞아요. 이 시행령은 사업하려면 꼭 실시계 작성합니다. 다. 2번 이 시행자는 이 사업을 하는 시행령은 시행자는 크게 국토교통장관이 할 수도 있고 시도사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 군수가 할 수도 있지만 이네 대하면 행정청이라 하죠. 이네들한테 시행자 지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원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네들도 시행자 자격이 된다 그랬죠. 이때 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여기 시장 중 대도시장은 지네들이 시행자 해가지고 실시계획 작성할 때는 그냥 작성해서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돼요. 인가 받지 않아요. 근데 국장한테 시행자 지원받은 자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국장한테 인가 고시가 떨어져 사업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아들은 바로 이 사업장을 하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인가신에서 인가 고시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 내용이 2번입니다. 2번.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가서 인가받고 나머지 시장자는 그 사업장을 하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인가받는다. 맞아요. 3번. 이와 같이 인가를 신청받았던 그 인가권자 그네들은 인가될 때 마지막에 조건부 실시 인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위 환경적 조치할 것 조건으로 인가될 수 있습니다. 4번 이 인가권자는 조건부 인가를 하는 경우 이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모든 시행자에게 이행 보증을 제시할 수 있다. 틀렸죠. 이행 보증은 그것 다줄까요? 보증에 따라서 멈춰요. 보증은 우리 민간에한테 적용하지 이네들한테는 적용 거 아니에요. 이행 보증 예치 그것 다줄 것이고 국지공 X 이렇게 누가 시행자면 예측하는 거 아니다고? 국지공 이해 돼요? 그래서 모든 틀렸어. 모든이 틀렸고 국지공을 뺀 우리 민간에게만 예측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135페이지 있으니까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눈을 한번 팍 찍어놔요. 자, 5번은 맞아요. 간단하게 봐두시고 6번 가겠습니다. 도시군객시설이 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번은 121쪽에 있는데 이 도시에서 사회복설다 줄 거예요. 이것보다 기반설 하죠. 기반설. 이 기반설인 사회복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가로 그 위치, 면적, 종류, 명칭을 결정할 필요 없어. 그냥 땅 있으면 바로 설치해도 돼요. 그래서 하이한다 틀렸어. 하이한다 지워버리고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2번. 그것은 아까 했으니까 맞은데 아 틀렸네. 마지막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어. 포함된다 그래야 되죠. 보고 계셔요? 자, 그래서 145페이지 있고 3번은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모순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군객시설 적용된다가 틀렸어요. 된다가 아니라 되지 아니한다. 이 도시군객시설은 천하무적이에요. 그래서 용도적 용도 지구가 있다. 그 안에서 막 들어와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틀렸고 117페이지 있어요. 3번은 4번은 51페이지부터 52쪽에 있는데 이 여기 봐보세요. 이 지금 여기가 도시군계설 부지예요. 여기 공원 만들자라고 결정했던 이 도시군계설 부지다. 이거 개발하려고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목적 가지고 도시군가를 위반할 수가 있어요. 안에서. 그때는 굳이 여기서는 토지 적성평가 할 필요 없어요. 뭐 할 필요 없다고? 토지 적성평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4번 맞습니다. 51페이지하고 52쪽이 있고요. 5번 아까 했어요. 이거 142쪽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중에는 크게 행정청이 시행자인 이네들. 국장, 시도사, 시정수가 하면 행정청이 시행자라고 이네들한테 시행자를 지원받았던 친구들 하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하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든 행정청이 시행자든 그네들이 냈던 처분은 모두 다 불복 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죠. 그때 그자가 행정청이 시행자였다 그러면 그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는 무슨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냐? 행정심판법.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이 했던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행정청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고 했죠. 그때 행자 앞에다가 행정심판 앞에다가 무슨 법에 따라 하면 된다고? 행정심판법에 따라 이렇게 써놔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142페이지 쓰니까 집에 가서 한번 써보시라. 이 7번. 7번은 기본서 130조부터 142조까지 있는 건데 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다. 틀린 것. 1번. 같은 도후 관할구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관계 시장 군수 간의 협의에서 정하죠.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도시 군계 시설하고 결정해 놨는데 이게 A시하고 B군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 A시장하고 B군수가 만나가지고 야 이쪽 사업병은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는데 우리 협의해보자 해가지고 네가 할래 내가 할래 해서 둘이 만나가지고 시행자 문제를 협의해서 결정해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 대신 이쪽에 들어갈 돈은 네가 내라.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시행 결정하면 돼요. 협의가 이루어지면 끝인데 문제는 협의가 이루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돼요. 이때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여기가 같은 도다. 경기도다. 그러면 도의사가 직접 시행자가 된다. 시행자를 지정해준다. 지정해줘. 야 네가 해. 네가 해. 그러면 그자가 된다. 이걸 이해하면 돼요. 자, 같은 도 관악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서 그 관계 시장군수 간의 시행자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도의사가 시행을 지정한다. 맞습니다. 2번. 자, 이 도시 군계 시설 사업 가운데 그 바로 도의사가 시행자 되는 거예요. 어떨 때냐? 이 사업이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도의사가 도의사인 가지고 합니다. 만약 이 건이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가예산 가지고 국장이 하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누가 한다고? 도의사가 시행자 돼서 할 수 있습니다. 2번 맞습니다. 광역도시 있다 줄 거세요. 도의사가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 시행자는 마지막에 사업 시행 대상직을 두 개로 이상으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할 시행할 수 있다. 맞고. 4번. 여기 봐보세요. 이 안에 지금 도시 군계획시설계획 정해놨는데 사유도 있고 국가 땅, 지방 자산 땅이 있어요. 이걸 국유지 공유라 하죠. 이때 이걸 도시 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서 여기 공원 부지다라고 결정 고시하게 되는데 이때 도시 군가로 그렇게 공원 부지로 확정했다면 이 안에 편입되는 국가 지자체 땅은 그 도시 군가로 정하고 있는 목적의 목적으로 매각도 하지 말라 처분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들어가서 또 사들여야 되잖아. 번거롭잖아. 그래서 야 국권이 함부로 팔아먹지 말라. 이걸로 정하고 있는 목적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 할 수 없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해서 매각 양도하면 무효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4번 맞아요. 할 수 없다. 옆에다 써. 이를 위반한 처분은 써봐요. 4번 끝에 있다. 이를 위반한 처분은 무효를 한다. 무효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무효를 한다. 꼭 알았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틀렸죠? 한국 토동사 그따 줄 것이고 국지공 써봐. 국지공. 국지공 딱 써놓고 국지공은 사업 시행으로 지정받으려면
바로 이런 동의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뒤에 싹 밀어버리고 이런 동의 필요 없다. 국지공은 사업식으로 지정받으려면 이런 동의 필요 없다. 됐죠? 넘어갑니다. 8번. 8번은 139쪽부터 142쪽에 있는데 도시군객시설사업 틀린 것. 1번. 시행자는 바로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다 수용사용할 수 있다 맞고, 2번 바로 이 시행자는 필요하면 그런 거 할 수 있다 맞아 아까 했고, 3번 아까 했는데 이렇게 시행자 출입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행위자가 손실보상해 준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해준다. 그래,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비행정청 때는 시행자 해주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그래야 돼. 2번, 4번 중에 일출 전 일몰 후 그 말 체크.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그 토지의 누구의 승낙 없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 둘타로 둘러싸인 토지 택지 출입해서는 안 되는가? 점유자 엄청 중요표나 소유자 함에 들고 점유자 맞고. 5번 이 사업시행자 그자가 행이든 비행이든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땅 주인이 누굴까 이런 것들을 관할 시청구청 군청에서 토지대장 건축물에 다 봐야 돼. 또 등기소에서 토지등기사항 측면에서 건물등기사항 측면에서 다 봐야 돼. 그때 열람을 하든 등청 교부청과 하기 위해서 요구하든 그때 다 무료다. 무료 테크. 무료. 9번 도시군객시설사업 틀린 거 그중에 2번하고 4번 보겠습니다. 2번 아까 했던 거지만 또 보겠어. 머리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국 토지 주동사가 사업 시행으로 지정받으려면 이런 동의 받아야 한다 받을 필요 없다. 그렇죠. 받을 필요 없다. 국지공은 받을 필요 없다 그랬어. 4번 행정청이 시행자가 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설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설은 바로 그 시설을 관리할 관청이 무상으로 기소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것은 142쪽하고 178쪽이 있어요. 142쪽하고 178쪽이 있는데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도시군객시설사업을 하게 될 때요. 아까 실시계획 받아감에 있어서 조건문인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야 너 기히 환경적 조치해 라고 했더니 알았어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인가 내줬어요. 왜 기가 뭐냐면은 도로 같은 거, 도로 기반 설치. 그래 공원 만들 땅인데 도로가 이렇게 있건만 도로가 기존의 도로는 엉망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말아버렸어. 새끼를. 그래 이 시민들이 이거 이용하면 좀 불편해. 야 그래서 여기 공원 조성사업라도 시행인가 받으러 왔는데 너 실시계인가 받으러 왔는데 기 이렇게 도로를 시원하게 하나 뚫어라. 도로를 이렇게 시원하게 여기까지 좀 연결 좀 해라. 이렇게 연결해서 이걸로 좀 해놔라. 이렇게. 여기까지 좀 해줘라. 그래 알았습니다 해서 인가 받아갔어요. 기반 설치 하겠다라고 해서 조건 인가 받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이행해서 사업 끝냈다 합시다. 그때 이렇게 새롭게 도로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 도로를 뭐라고 하냐? 공공설이라 공공설. 우리가 공공설 뜻 공부했어 안 했어요? 공공설. 공부 했습니다. 공공설은 도로, 수도, 철도, 공원 등 공공용 시설만 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잡아놓은 공공설은 도로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도로를 새로 설치했어. 돈 들여가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런 공공설 소유권 기소 문제. 이 새롭게 설치한 이 공공설, 공공설의 소유권은 누가 가져냐?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소유권 누가 가져냐? 도로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준다고요? 관리청. 관리청한테 소유권 기소한다. 돈 받고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소유권 기소하자. 이렇게 법에 했으니까 법들이 해야 되죠. 공짜로 좀 기속시켜요. 그 이것을 할 때 그자가 행정청에 있던 비행정청에 있던 불문하고 새 것은 다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소유권 기소한다. 그러면 이제 용도 폐지된 거 어떻게 하느냐? 용도 폐지된 거 이거. 용도 폐지된 거. 이거 누가 가질 것이냐 이거. 이것은 이거 새 것을 설치했던 시행자가 행위다 그러면 행정청한테 무상으로 다 줘요. 누구한테 준다고?
행정청 시행자. 근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일 때는 이 용도 폐지는 공공소유권을 무조건 다 무상으로 다 귀속해 준 거 아니에요. 이자가 했다면 이거 설치할 때게 국가 지자체한테 보조도 받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기에 들어갔던 비용이 5억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매각 이거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이거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있었잖아요. 이 비용의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알겠죠?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있을 것인데 그 비용의 상당한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를 해줄 수도 있다. 이걸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돼.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런 도시 군객 시설 사업할 때에도 바로 아까 실식인가 내줄 때 조건부가 내린다고 그랬죠? 기후환경. 근데 우리가 사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려고 그래. 그래 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할 때도 허가권자인 특광특특시장수는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기후환경적 조치할 것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 있거든. 그때 조건을 이름을 달았어 이렇게. 응? 내가 여기서 개발행위하는데 이렇게 해라고 해서 알았어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똑같아. 알겠죠? 그때도 개발행위자가 우리 민간인 행정청 아니면 바로 이렇게 똑같고 행정청이면 아까 똑같다. 정례 용도 폐지 공공소유권 기소 문제는 똑같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것을 4번 침을 통해서 생각해 두시고 나무 통과. 넘어가셔서 70페이지로 갑니다. 70페이지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을 보면은 바로 이것은 143페이지부터 148쪽에 있는데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따른 권리구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여기다 야 여기다 공원 만들겠다라고 도시 군가로 딱 결정고시했어. 이렇게 결정고시된 이 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인 공원 설치 사업 외에는 건축물 건축 공장을 설치가 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죠. 개발을 금지시킵니다. 1번 맞습니다. 그래 2번 조금 일 했으니까 금방 풀릴 거예요. 도시 군객시설 결정 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부지로 되어 있는 모든 토지사가 매수할 수 있다. 지목이 대인 토지사가 할 수 있다. 그렇죠. 모든 지고 지목이 대인 그래야 되죠. 지목이 대인 모든 지으시고 지목이 대인. 그 다음에 3번 맞았어. 4번 맞았어. 아까 했어. 5번 맞았습니다. 중요하니까 읽어두시고 3번 이것도 145조부터 147조 있는데 장기 미팽 그 시설 부지 매수 청구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3번만 보겠어. 아까 자세히 했으니까 매수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자인 매수 청구인은 개발의 허가 꼭 받아서 몇 층이야만 건축할 수 있냐? 3층이야. 주택 중 무슨 주택만 될까? 그래 그래 단독만 딱 되고 다세대 다가구 다중 안 돼. 그래서 그 틀렸습니다. 단독 주택만 주택 중에서는 단독 택이다. 다른 거 안 된다. 이거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꼭 읽어두시고 4번 갑니다. 4번 오면 이것은 136조부터 137조가 있는데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실시게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1번 보면 이 내용은 출제가 유력시대요. 왜냐하면은 이게 작년에 신설됐거든요. 없어서. 근데 신설되고 나서 아직 출제된 바 없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함재로 나올 걸로 예상되니까 1번부터 5번까지는 이해 플러스 수치를 정확하게 짝지어서 뭐랬다 넣어야 되겠다. 이해하고. 알겠죠? 자, 거기 보면 1번 봅시다. 도시 군객 시설 결정 고시해놓고 10년에 실시 계획 인가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아간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신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까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했어. 공원 만들겠다라고 결정 고시해놨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10년 이상까지 사업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10년 이후에 시행자가 등장해가지고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자를 약조 뭐라고 하냐?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신계가 그래. 뭐라 한다고? 도시, 그래. 장기 미집행, 장기, 거기다 줄 거 봐요. 어디서부터? 1번, 첫머리에서부터 밑에 시행자까지, 밑에 줄 시행자까지 줄 쫙 끄시고, 1번에
참모에서부터 시행자까지 줄 것이고 그걸 밑에다 같은 말 써봐. 장기 미집회 이제 금방 밑줄 쳤는데 천마리부터 시행자가 딱 밑줄 쳤다 하고 그게 너무 긴 표현이니까 약자를 이렇게 써놨어 법에서. 뭐라고? 장기, 미폐, 도시, 군계, 시설, 사업, 시행자라고. 알겠죠? 이런 장기, 미폐, 시행자가 등장했어요. 시행자가 등장해가지고 지금 이걸 받아가요. 받아왔어요. 실시계 뭐야 이거 실시계 아닌가? 자,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하겠다라고 실시계획을 작성 고시했어요. 작성 고시해서 작성 고시했다. 이 행, 아까 인가권자가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있었는데 그네들 시행자면 작성해서 고시하면 바로 강제 수용권이 발동돼. 그리고 그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시행자들은 아까 그 국장한테 인가신 인가고시 시책 인가고시 이런 걸 받아야 돼. 그래야 수용권 발동되지. 아무튼 실시계 작성고시가 있었던 인가고시가 있었던 고시가 있어야 수용권이 부여됩니다. 뭐가 있어야? 실시계 고시가 있어야. 그래 이때 이제 시행자는 이렇게 실시계 고시가 있음으로써 수용권이 발동되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바로 이제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들어간다고? 보상 절차에. 보상 절차 들어갈 때에 좋게 만나서 야 얼마 줄 테니까 얼마에 끝내자.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보상 딱 지급했어. 들어봐요. 보상 딱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은 넘어온 관주대 시행자한테. 여러분 땅 주인이다. 그러면 이 수용에 따른 물권 변동 언제 발생하냐? 바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될 때. 알겠죠? 민법 187조 근거에서 소유권 등기 마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시점이 그때니까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소유권 넘어온 관리되면 바로 시행자가 자기 것 땅 되니까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 중 보상 금액에 대해서 바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협의에 응하지 않아. 보상금을 어마어마 요구하면서 협의를 해주지 않아. 보상 금액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돼? 보상 금액을 결정해서 돈 주면 끝나는데 보상 금액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아까 수용당할 자가 A다 그러면 A가 지금 협조를 안 해주네요.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어쩔 수 없이 보상 금액을 강요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어디에서 강요로 결정해 주냐? 보상 금액을 토지수용원에. 어디에서요? 토지수용원에서. 그래 이때야 토지수용했다가 그 강요로 결정해 달라고 신청해야 되는데 그걸 결정해 주게 되면 재결을 해줬다 그래. 재결. 뭘 해준다고? 재결. 이 재결 밖에서 네가 재결을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재결 신청은 실시계 고시가 떨어지고 나서 수용권 발동 나와서 늦어도 몇 년 해야 되냐? 5년에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 5년. 5년이 아니면 5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것은 실효투로 하겠다. 실시계획은. 그러면 수용권 박탈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몇 년이요? 5년. 이 수치를 암기하세요. 1번 바로 실시계 고시부터 5년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실시계획은 효력이 돼서 그자 것은 수용권 바로 박탈당한다. 그 시행자가 수용 못해 그 친구 것은. 그런데 여기 이 친구가요 시행자 지금 이 5년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요 그 반대파들한테 가서 막 사정상에서 야 보상은 얼마 써 줄 테니까 협조 좀 해주라 해서 사정상에서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들한테 일단 계약금 주고 협상해서 사용권을 확보했어. 무엇을 얻었다고? 사용권. 그러면 그네들 그냥 사용 승낙서 써주겠어. 보상금이 마음에 드니까 써줬겠지. 보상금에 따른 바로 계약금도 받고. 그래서 그렇게 3분의 2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기간 더 연장해 주겠다. 재결 신청은 7년 이내에 하면 된다 이렇게 하겠어. 몇 년? 7년. 얼마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3분의 이상. 좋아. 그래서 2번 바로 실시계 고시일로부터 바로 7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시설 사업에 대한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의
땅의 소유권을 확보했다든가 사용권을 아예 확보했다면 실시 고시부터 면인의 제기를 시작하면 된다. 7년. 만약 그 기간이 안 하면 그 7년이 된 날 탐들의 그 실시견 효력을 이탈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재결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았지만 여기 사업장 안에 있는 친구들 그 타 땅을 어때요? 좋게 협상을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든가 바로 계약을 쳐가지고 보상 계약을 쳐가지고 사용 승낙을 100% 얻었어. 모두 얻었다 그러면 바로 이 실식의 고시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효되지 않고 얼마를 얻으면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100% 모든이 나와있죠. 3번 모든 것을 다 확보하면은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아까 이렇게 결정고시해놓고 몇 년 지나까지 사업하면 자동적으로 실효돼요. 아, 그렇죠. 20년이 대내까지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20년이 된 날 다음날 실효된다고 했죠. 근데 아까 요 장기 미팽 도시 군객 시설 사업청자 등재가지고 10년에 등장해서 여기 와가지고 19년 차에 와가지고요 바로 실시계 고시 받고 수용권 발동받았어요. 발동받아가지고 바로 5년에 반대파에게 재결 신청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5년 이때 5년이면 벌써 이렇게 가서 21년 24년 차 돼버리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되죠. 이때까지 하면 되는데 이때 가서 안 했다 5년이 그러면 5년이 됐나 다음날 시되겠죠. 그래서 저 결정 효력은 만약 이 기간이 20년 안에 돌했다면 저 최종 결정했던 것은 20년이 됐나 다음날 시되지만 아까 실시계 고시가 이때 실효됨으로써 바로 사업이 무산됐다 그러면 저 결정은 그 실시계가 실효된 날에 효력이 된다. 알겠죠? 그게 바로 4번 5번입니다. 실시계 폐지 효력이 있는 경우 그 시설정 이거 최종 결정했던 것은 그 시설정 고시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가 효력을 잃게 됐다면 그 마지막에 도시군계획 시설정 고시부터 20년이 된 날 다음날에 그 시설정 실효된다. 근데 5번 20년이 된 날 다음날 이후에 이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게 됐다면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게 된 날에 이 결정은 효력이 된다. 이것은 바로 그때 잃게 된다. 여기까지 좀 봐도 좀 어렵죠. 복잡하죠. 그러나 여기서 3문제 나옵니다. 올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5번 보면은 자 이건 기출문제인데 아까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거예요. 갑옷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하는 지목이 된 토로서 바로 한국토지이동사가 사업시행자다. 그다 주고 누가 시행자다고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다. 이런 부지인데 갑옷 토지에 대한 사업부지 매수청구 인정된 경우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갑옷 토지 매수자는 누굴까? 오, 좋았어. 비구청장 지워버리고 한국 토지 주택공사다. 이렇게 써놔요. 근데 해설도 틀렸어. 해설 또 볼까 봐서 그런데 해설 보면 A 광역시장 또는 그 말 볼걸? 그 말 지워버려. A 광역시장 또는 이 문제는 내가 쓴 거 아니고 다른 선생님이 썼는데 그래서 아무튼 틀렸다. A 광역시장 또는 그 말 지워버리고 누구로만 쓰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그 해설도 그냥 그렇게 지워버리고 수정했어. 그래, 이 매수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시행자입니다. 2번. 값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그랬죠. 되지 않는다 틀렸고. 3번. 값이 원하는 경우 매수자는 도시군계시설권을 발행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죠. 누가 매수물자할 때만 채권 발행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지방자산채.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산채 아니죠. 그래서 발행해 줄 수 없어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틀렸고 없다 그래야 돼. 있다 틀렸고. 4번 맞았네요. 그래 매수물자는 매수증을 받은 날부터 매수물자가 지금 누구라고? 그래 그따 써봐. 한국토지동사 있죠. 4번 매수물자는 그따 줄 것이고 한국토지동사는 매수증을 받은 날부터 육군의 매수비를 결정하여 매수 청구했던 땅 주인인 갑하고
그 책에 광역시한테 알려줘야 되죠? 맞아요. 5. 있다가 아니라 없다. 아까 했으니까 있다가 아니라 없다. 아까 허가 받아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주택 중 뭐만 된다고 그랬어? 단독대. 3층에 단독대만 되니까 다세대는 안 되는 것이죠. 6번. 6번. 도시 군객 시설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도시역에서 장례시설부터 폐차장에 이르기까지 이런 기반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한다. 틀렸어. 하이한 다치버리고 할 필요 없다. 이것들은 외가 정돼서 할 필요 없어. 하이한 다치버리고 할 필요 없다. 우리 기본서 121쪽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조용히 한번 보셔봐. 자, 2번. 아까 했는데 인정된다가 틀렸어. 되지 않는다. 아까 자세히 설명했는데 도시군계설 결정시부터 10년에 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만 있어. 인가. 인가 받아가면 시행자에게 시용권이 발동돼서 곧 보상 절차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매수용으로 인정해 안 해요? 안 된죠. 그래서 된다가 틀렸어. 자, 145페이지 있고 3번. 3번은 149쪽에 있는데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제 공고를 받은 시장호수. 이 시장호수에 따라 포인트 잡아야 돼. 시장호수는 도의사가 결정한 그 도시군간 해지를 지가 결정해서 풀어버릴 수 있어. 도의사한테 신청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렸어. 있다가 아니라 없고, 있다를 지워버리고 없고, 도의사에게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써요. 도의사에게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중에 두 번 나왔어, 이거. 자, 그래서 틀렸고, 4번, 4번도 193쪽부터 194쪽에 있어요. 4번과 5번은, 4번과 5번은, 4번과, 4번은 193쪽에 있습니다. 194쪽에. 도의사가 시행한 도시군객 시설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 해당 도의사와 군서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를 해. 야, 돈 얼마 내놔라. 그러면 사업비용의 절반까지 부담을 시킬 수 있거든. 이익받은 지자체에게. 그래서 좋게 알았어. 이렇게 자, 여기가 경기도예요, 경기도. 경기도 평택. 여기 충청남도 천안. 경기도 도의사가 여기 공원 이렇게 두 개의 천안 평택시 천안시에 걸쳐 있는 땅에다가 공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했어. 도시 군객 시설사. 그때 봐 보세요. 이때 경기도의사가 총대 메고 다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도니까 놔놓고 도의사 가지고 했으니까 여기 다른 도죠? 그래서 이익을 받았지. 얘네들 같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 천안씨한테 야 너 여기 내가 사업할 때 얼마 들어갔으니까 너네들 예상 가지고 나한테 주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사업비용의 2분의까지 부담을 시킬 수 있거든. 그때 사업비용은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합해서 그 금액의 2분의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그래요. 나 못 내겠는데 이렇게 해요. 못 내겠는데 협의가 안 맞았어요. 그러면 이 지자체장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이네들 누가 관리하고 있냐? 과거는 행정자치부 장관 그랬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 누가 관리하고 있다 이네들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네들 관리하고 있어. 그래서 행정안전 야 네가 얼마 돼?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결정한 데 따라간다고요?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받으십시오. 5번. 5번은 130페이지 있어. 5번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군객시설사업을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 거쳐 시행하는데 사업 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아까 했잖아요. 두 가지 지자체 거쳐 사업하는데 둘이 협의해서 시행자 결정하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어. 그러면 바로 여기가 땅대로 크다. 그러면 이쪽에서 한다? 그 말이 안 됐죠? 누가 책임진다고 했어? 아까 도의사. 근데 이게 또 큰 광역을 같이 하지. 여기가 서울 특별시 땅이고 여기가 경기도 산하인 부천시 땅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도시군객시설이 공원 조성사업을 할 때도 서울특별시장하고 부천시장에 만나서 시행자에 대해 협의를 해. 뭐 한다고? 협의해서 내가 할 테니까 네가 돈 좀 주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협의해가지고 시행자 정하면 끝이에요. 근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어.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근데 여기는 경기도 산하고 여기는 서울특별시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시도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될 때 시행자권에 대해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그때는 국토교통장이 야 네가 해 네가 해 그러면 그자가 하는 것이지 땅이 이쪽에 넓으니까 네가 해라 그건 아닌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 자,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사업 면적이 가장 큰 지자체가 시행자 된다. 이거 틀렸단 말이에요. 이해된가요? 130페이지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페이지 찾아서 얼렁 눈으로 찍어야 시험장에서 풀 때마다 아 내가 기본서 여기서 눈으로 찍어놨지 하면서 생각날 거예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이것도 149쪽부터 152쪽까지 있는데 도시군계시설부지 해지 신청이다. 아까 했던 겁니다. 틀린 거. 1번 도시군계시설 요청 고시부터 10년 이내에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설이란 말 오타지니까 날려버리고 해설 안 보이게 치고 그래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시설을 실효시까지 집행기 없는 경우 그 시설부지 토지서는 1차로 누구한테 해지 좀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방권자. 그렇죠? 이방권자에게 해지 이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방권자는 몇 개월 내에 답을 준다? 3개월. 오케이. 거기 2번 있죠? 3개월. 그때 3개월 만에 답을 준대. 만약 거절했어. 못하겠다라고 하면 3번 봅시다. 못하겠다라고 날아가면은 해제 위반을 했으나 그때 결정권자가 해제 신청, 토지에 해제하지 않도록 결정한 경우는 결정권자에게 이제 풀어달라고 해제 신청을 넣을 수 있죠? 그때 결정권은 몇 개월 이내에 답을 줘요? 오케이. 아니. 2개월, 2개월. 몇 개월? 2개월. 아까 했는데 그래서 6개월 틀렸어. 이행이 나오면 6개월이지만 해준다 못한다 그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4번은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2개월. 여기서 이제 거절당했어. 거절당하면 5번 누구한테 간다고 그랬어? 마지막에 국장. 그렇죠? 자 흐름만 받으세요. 넘어가시고 74페이지 잠시 쉬었다가 보죠.